자, 먼저 구분한 세미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공개를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항상 이 쇼케이스 자리는 정말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쇼케이스 전날 밤마다 이렇게 너무 설레고 긴장되는 예. 마음에 잠을 설치는데 오늘도 역시 떨립니다. 많이 떨리세요. 네. 긴장되고 그렇죠. 또 구단 세미나로 또 세 분이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어제 뭐 좋은 꿈 이런 것도 잘 못 꾸셨겠어요, 미나 양? 잠을 설쳐가지고. 꿈은 안 꾼 것 같아요. 푹 잤단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구구단 세미나만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앨범이라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어떤 앨범인지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 세미나는 우선 키워드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펑키 디바스러운 앨범인데요. 저희 세 명의 개성과 또 세 명의 자유로움 또 그리고 저희 멤버의 가창력 또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네, 좀 이제 무대에서 진짜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노래. 심지어 타이틀곡 이제 세미나 네. 예,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 중독성이 벌써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세미나 자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저희 이번 타이틀곡 세미나는요 블루스 장르를 요즘 스타일로 좀 바꿔서 특히나 이제 저희 구구단 세미나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무대가 됐는데요. 이게 세미나의 세미나다 보니까 약간 가사 유의가 좀 재밌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되게 귀에 잘 박혔었거든요. 뭔가 대중분들도 그렇게 귀에 잘 익어서 더 듣고 싶고 더 찾게 되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즐겨 들으실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이제 요즘 노래만큼 안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맞아요.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세미나만의 아까 이제 파워핸들 이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세미나 노래 중에서 여러 안무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노노 하는 부분이 저희 안무 가장 포인트인데요. 그래요? 한번 짧게 보여드릴까요? 네. 세 분 모두 예, 네. 자 포인트 안무 한번 보겠습니다. 둘, 셋, 넷. 세미나 세미나 노노노 용이군요. 네, 여기 포인트 안무. 네, 감사합니다. 노노노. 노노노도 이렇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살랑이 포인트군요.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진짜 약간 핸들 돌리는 느낌 맞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들 예. 같은 느낌도 사실 살짝 있는데 예. 샘나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때랑 느낌이 다르니까 포인트 안무 귀에 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매력들을 담은 또 뮤직비디오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특별한 곳에 가서 찍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저희 세미나의 뮤직비디오는 또 여름 컨셉에 맞게 발리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발리.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낯설기도 했고 또 날씨가 한국이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되게 더웠어요. 한국보다 더 더웠는데 예. 그 해외라 그런지 풍경이 너무 예뻐서 예. 뮤직비디오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또 멤버들이랑 첫 해외 촬영을 잘 마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예, 그래도 발리 갔는데 더워야죠. 그럼요. 휴양지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시원한 바다에서. 네. 혹시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었나요? 제가 서핑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씬 중에 서핑을 하러 나가서 참치를 잡아오는 씬이 있었어요. 서핑을 하러 나가서 참치를요? 네. 그래서 일단 서핑 자체도 고난이도였는데 참치가 심지어 모형이 아니라 진짜 통참치를 제가 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처음에는 제가 무서워서 약간 어떡해 이랬는데 또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럼요. 딱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마어마할 텐데 참치가. 네. 그래도 그런 큰 참치를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예.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특별한 경험이네요. 네, 특별했어요. 서핑하다가 참치를. 네. 예, 대단합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까? 자동차 뭐 자동차야 찍은. 자,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제가 볼 테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구단 세미나의 그럼 이제 킬링 포인트는 어떤 건지. 사실 저희 이번 구구단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점은
3인 3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구단 세미나의 세정, 미나, 나영이 진짜 각자 다 다른 보컬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또 다른 느낌? 나영 언니는 특히나 이번에 진짜 나영 언니의 가창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언니의 노래를 아 나영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 썼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인 것 같고 특히나 미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랩을 선보이게 되어서 아 미나가 랩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친구였어? 라고서는 세 명 다 너무 돋보인다! 라는 3인 3색 무대가 이번에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진짜 3인 3색이네요. 네. 세 분의 각기 다른 또 가창력의 네. 매력을 네. 느껴볼 네. 수가 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앨범 얘기는 간단하게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구구단 세미나의 새로운 무대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이번 앨범의 이제 수록곡인 루비 하트라는 곡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갖고 싶은 마음을 빨간 루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가 좀 이렇게 앙탈스럽기도 하고 도발적이기도 하면서 타이틀곡 세미나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자님들과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워낙에 사진을 또 예쁘게 찍어주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시네요. 자, 그럼 제가 예, 슬슬 먼저 바로 앞에 계신 기자님이 손 들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세미나 어떻게 결성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타이틀을 3인 3색이라고 잡았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서로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미나가 결성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첫째로는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로듀스 101을 같이 했던 멤버 3명이었어요. 세정, 미나, 나영이. 그때 Something New를 했던 모습을 그리워해주시는 구구단 팬분들도 많으시고 대중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우리 구구단 세정, 미나, 나영이 조금 더 준비가 되었을 때 선물처럼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다라고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시기에 시원한 곡을 저희가 받게 되어서 아 그럼 지금쯤 우리 세미나가 한 번쯤 나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좀 그래 더위가 날아가는 곡인 것 같죠? 그쵸? 네. 다행입니다. 네, 아주 시의 적절한 데뷔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한번 칭찬을 네. 해볼까요? 3인 3색의 매력이라고 네, 했으니까 그쵸. 각자의 매력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미나의 매력을 네. 조금 네. 말씀드리자면 다들 아실 텐데 미나는 그냥 뭘 안 해도 사실 가만히 있어도 미나 자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가만히만 있어도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또 랩을 할 때는 사랑스러움 속에서 또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미나가.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희 멤버들도 다들 부러워하는 점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귀엽다 이러면서 언니들이 배우고 싶다. 샘나네. 네, 세미나. 샘이 난다. 가만히만 있어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랩할 때는 파워풀하고. 네. 다 갖췄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예. 그럼 저 세정 양은 어떤 매력을 지녔습니까? 세정이는 우선은 가만 있어보자. 가만 있어보자. 뭐지? 아니, 그러면 미나가 저를 미나가 저를 얘기해주면 제가 나중에 나연이 얘기할게요. 아 그렇게? 아, 네네네. 그러실까요? 네, 예. 일단 세정 언니는 방금 저희 세미나와 루비아트를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쫙쫙 뻗는 시원한 가창력이 아무래도 제일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음까지도 시원하게 쫙쫙 뻗는 언니의 가창력이 저는 제일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창력이 매력 포인트? 네. 저는 나영 언니한테 진짜 할 말 진짜 많은데 사실 언니 자신이 진짜 언니가 되게 겸손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춤도 진짜 잘 추고 언니가 언니를 표현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드디어 언니의 보컬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나와서 전 너무 행복해요. 언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걸그룹이라는 게 파트가 많이 짧게 나오다 보니까 실력을 확 보여줄 수 있는 파트를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언니의 이런 노래 실력과 언니의 이런 무대 실력이 빨리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영 언니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좀 알아주세요. 이야, 오, 멋진 가창력. 예, 보컬 실력을 무한 칭찬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나영양은 결국 이제 네. 칭찬할 점을 아직도 못 찾으신 것 같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순서대로 한 거였으니까 네. 생각 안 난 거 아니고 그냥 네. 순서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두 분이서 손을 들어주는데 차례차례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미나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구구단 599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구단이랑 599랑 세미나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각각 활동하면서 좀 어떻게 다르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016년에 푸듀 출연을 하시고 구구단으로 활동하면서 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잖아요. 좀 스스로 느끼기에 당시보다 어떤 점이 좀 나아진 것 같다, 발전한 것 같다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작년에 구구단 599로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막내 혜연 양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또 구구단 세미나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는 제가 막내가 돼서 언니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색다른 것 같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무래도 구구단으로 단체로 활동할 때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리더 할 때가 좋아요? 막내 할 때가 좋아요? 둘 다 좋은데 막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016년 때에 비해서 더 나아진 점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무대를 할 때마다 되게 많이 떠는 스타일이에요. 춤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실수를 할까봐 항상 긴장하는 스타일인데 푸듀 때까지만 해도 저 혼자 무대를 이겨내야 해서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의지할 멤버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세미나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랜 시간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더 무대 위에서 의지할 사람 생긴 것 자체가 되게 나아진 점 같아요. 저 자신한테. 의지할 또 멤버들이 생겼고. 네. 지금도 떨려요 근데 여전히? 떨려요. 와 전혀 표가 안 나는데. 이거는 제가 가수를 만약에 50년 동안 한다고 해도 항상 떨릴 거예요. 그래요? 네. 와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나 양은 스스로 또 돌아봤을 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푸듀 시절 때는 제가 조금 아직 연습생 시절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제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 더 배워가고 옆에 언니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좀 도움도 얻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만 얹어도 돼? 네. 너 이제 랩메이킹도 할 줄 알잖아. 아,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직접 하려고 하는 그 네.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랩메이킹까지. 네, 이번 세미나 랩을 참여했습니다. 자랑 마음껏 해줘야 돼요.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영님. 우선 세정이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푸듀 할 때 이제 동생들 중에서 연습생 기간도 더 오래 했고 맏언니다 보니까 뭔가 혼자의 부담감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는 동생들한테 의지할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하고 동생들의 도움이 필요할 땐 저도 도움을 구하면서 좀 뭔가 세정이 말처럼 의지할 멤버들이 생겨서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항상 그때는 서툴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멤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멤버들도 경험이 많으니까 멤버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번 활동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 확실히 멤버들이 많이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어때요? 보컬 실력도 그럼 훨씬 더 향상됐다? 꾸준히 연습 중입니다. 서서히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면 매일매일 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하는 원래 네. 그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뒤에 계신 분도 예, 아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 매거진 박혜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미나 씨 랩메이킹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세정 씨가 먼저 얘기를 꺼내주셔서 실제로 랩메이킹 하면서 좀 뭐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재밌었던 부분 또 본인이 쓴 가사인데 이건 정말 마음에 든다 이랬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프로듀스 101 그 48 48AC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봤다면 그 보는 감회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참여 중인 연습생들에게 그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번 앨범에서 랩메이킹을 하면서 사실 원래 제가 랩메이킹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게 돼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참여한 이 랩메이킹이 진짜 곡에 들어갈 줄 몰랐는데 들어가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되자마자 엄마한테 바로 엄마 나 어떻게 너무 설레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엄마한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사 중에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다면 이제 2절 랩 부분 중에서 어서 빨리 time to pick it up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제가 유독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어서 빨리 뭐예요? 어서 빨리 time to pick it up. 예. 빨리 저를 이제 네. 뭐, 피키로까지 네.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듀스 48. 예, 그 보신 소감과 더불어서 지금의 연습생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진짜 연습생들이 그렇게 많은 자리에 모이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을 나가 보면 그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경쟁하기 위해서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 자리는 전쟁터도 아니고 경쟁하는 자리도 아닌 서로 친구를 만들어서 아 너는 이렇게 노래하는구나 난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같이 무대해볼래 하는 자리이니까요. 절대 서로 경쟁하지 말고 특히나 한일 합작이잖아요. 둘이 어떤 무대가 나올지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 더 신선하고 재밌는 무대를 더 기대하고 지켜볼 테니까 재밌는 무대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야, 경쟁이 아닌 파트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군요. 또 한 분씩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연습생들에게. 우선 저도 저희도 할 때 처음에 가장 지금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때도 즐길 걸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다 같이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맨날 새벽 연습하고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부담감은 물론 있겠지만 그 부담감 속에서도 또 하나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그 배움 속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담감 속에서도 많이 그걸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 나중에 정말 그 고3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때 지금 니네 힘든 것 같지? 소중한 시간이야. 그때 좋은 추억 많이 쌓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지나보면 그래요. 예, 아 그때 그래도 학창 시절의 추억이 소중하듯이 연습생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여기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관 학경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예, 유닛 데뷔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문은 세 개를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그 구구단이라는 팀 자체가 이제 극단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컨셉이 좀 중요한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매번 앨범이 나올 때 좀 컨셉 자체에 쏠려서 그러니까 방금 뭐 음악적 역량을 펼치는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이제 개개인의 그런 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유닛 그룹으로 해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구구단으로서 극단 컨셉을 하실 때와 이렇게 또 좀 자유로운 나이에 맞는 분위기의 유닛 활동하실 때 이런 좀 활동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좀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도 본인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뮤직비디오도 보고 무대도 봤는데 멤버분들이 되게 그런 또 이렇게 의상들이 좀 시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 관리를 많이 하신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뭐 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많이 빼신 경험이 있고 세정 씨도 되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좀 이번 활동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좀 몸을 관리하신 따로 좀 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뭐 오늘 이제 그 세미나도 컴백을 하지만 뭐 트와이스도 지금 음원이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뭐 에이핑크라든지 뭐 이렇게 걸그룹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뭐 경쟁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같은 무대에서 쓰고 또 서로 보시고 할 텐데 좀 다른 팀, 지금 나와 있는 팀들과 좀 다른 세미나만의 그런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컨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구단 때의 컨셉과 지금은 좀 더 모르겠습니다. 잘 어울리는 컨셉에, 자유로운 컨셉인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일단 컨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컨셉을 중심으로 하던 앨범을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이제 아 컨셉을 중심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전 두 개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셉 중심을 할 때는 팀적인 느낌이 더 강할 때도 많고, 그리고 좀 더 원래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색깔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걸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유닛처럼 나올 때는 교과서가 원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묻게 되어서 어쩌면 더 색깔이 다르게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컨셉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고, 유닛을 또 중심으로 할 때는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모든 전체적인 구구단의 매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쉽게 말해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도 자유롭게 그때마다 이제 멤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됩니다. 네, 회사랑 같이 상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좀 다이어트를 좀 더 신경 썼다든지 혹은 뭐 특별히 관리한 점이 있을까요? 미나 씨가 먼저 대답을 해줄까요? 일단은 저희 멤버들 전체적으로 꾸준히 필라테스를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식단 관리 같은 경우에는 멤버별로 각자 몸에 맞춰서 알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디 보니까 뭐 식단 관리 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 이런 멤버들도 있고, 예, 그러진 않죠. 그래도 앨범 준비할 때는 확실히 하나요? 새끼를 두 끼로 줄인다든지, 한 끼를 줄이는 한 끼로 줄인다든지, 네. 조금 이제 먹는 거를 줄이기는 하고요. 확실히 줄이긴 줄여요. 네, 저희는 못 먹으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돼서, 예. 이제 잘 먹고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야식이나 군것질을 좀 안 해요. 평상시에는 좀 자주 하다가 이제 활동 준비를 하면 안 하고 이제. 더 다가온다 싶으면 한 끼를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식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끼니를 조금은 줄이는 편이긴 한가 봐요. 네, 한 끼를 먹더라도 약간 맛있게 먹는 그런 다이어트. 한 끼 어떻게 좀 즐기십니까? 뭐 자연스럽게 식단이 꾸려질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진짜 먹고 싶은 거를 먹거든요 저희는. 네. 아 그래요? 진짜 건강을 나름 생각한다면 뭐 쌈밥 이런 쌈밥 고른 영양소를 갖춘 쌈밥. 네, 네. 예. 찜 갈비찜. 갈비찜이요? 찜닭. 네, 편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앨범을 위해서 그래도 특별히 좀 관리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운동도 필라테스를 공통적으로 네. 배우시고. 알겠습니다. 자, 여름은 정말 걸그룹 대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예, 다른 그룹과 또 세미나만의 차별성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도 놀랬거든요. 7월에 정말 많은 걸그룹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긴장을 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만의 차별점을 생각해봤을 때 뭘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인의 개성이 아닐까 싶은데 뭐 시원한 가창력, 뭐 브루지한 느낌의 곡뿐만 아니고 미나의 상큼한 래핑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세 명이 개개인의 개성과 색깔이 다 다르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게 찍었거든요. 개개인의 개성이 담기게끔 촬영을 했기 때문에 3인의 개성이 가장 큰 차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다른 세 명의 매력, 네. 개성 또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구구단 세미나만의 장점이 약간 저희가 그때 뭐였죠? 프리큘이라고 하나요? 그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 내가 연습생 때 응원했던 이 친구가 이렇게 잘 왔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은 지금 구구단 세미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연습생 때 그렇게 응원했던 썸띵녀 부르던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났구나 라고 저는 뭔가 추억에 잠깐이라도 젖을 수 있는 그룹으로서 이번 여름 활동을 잘 하고 싶습니다. 네, 그간의 성장 과정을 또 변화된 네.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어린 시절 모습도 네.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세미나 프리퀄.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기자님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 딱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세정 씨에게 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16년 데뷔한 다음에 2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지치지 않는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게 좀 궁금하고요. 가수로서 구구단 활동도 했고 솔로도 했었는데 이번 유닛 활동은 그 두 활동과 어떻게 다른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지치지 않은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사실 가장 큰 건 엄마죠. 엄마한테 진짜 의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엄마가 되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힘들 때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좀 휴식이 필요하다 할 때는 모든 걸 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엄마랑 함께 밥을 한 끼라도 먹으면 모든 게 좀 나아지더라고요. 저의 지치지 않는 노하우는 사랑합니다 엄마, 엄마예요. 네. 아, 그렇고. 또 엄마가 직접 해주신 집밥. 아, 네, 그거 먹으면 진짜 힘이 막 나요. 네. 막 힘들고 그럴 때 엄마한테 투정도 부리고 그래요? 아우 힘들어 뭐 이렇게. 제가 투정은 못 부려요. 투정은 못 부려요 또? 네, 투정은 못 부리고 그냥 예. 밥만 먹고 와요. 아, 묵묵하게. 네. 아들 같은 딸.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지치지 않는 노하우는 우리 엄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솔로와 또 구구단 활동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진짜 확실한 건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의지할 곳이 생긴다는 거인 것 같아요. 종종 청아언니랑도 이제 겹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혼자 무대에 서는 거랑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에 서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맨 마지막 무대에 다 같이 올라갈 때에도 혼자 서 있기도 그렇고 뭔가 멘트를 할 때도 무대를 소개할 때도 무대가 꽉 찬 느낌과 혼자 있는 느낌은 굉장히 달랐어요. 근데 또 이번엔 유닛으로 세 명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솔로인 것 같으면서도 또 몇몇 멤버들이 또 있고 이러니까 또 막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유닛으로 보여주면서 좋은 점은 자랑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팀원으로 나올 때는 팀적인 부분을 자랑을 되게 많이 했다면 지금 멤버가 그래도 셋이 있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자랑하기 바빠서 되게 이거 보세요 우리 멤버 이렇죠? 이거 보세요 우리 멤버 이렇죠? 짜잔 우리 세미나가 이렇답니다 라고 자랑하기가 너무 편해서 지금 유닛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의지되면서도 자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아, 칭찬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군요. 네네네. 멤버가 세 명이니까. 네. 자, 그리고 미나 나영양도 이번 유닛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아, 우선 이번 유닛은 아무래도 정말 푸듀 때 이후에 또 다른 시도이자 대중분들께 또다시 나타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는 더 감회가 색다른 것 같아요. 푸듀 이후로 이렇게 구구단 멤버 다 같이 활동은 했지만 이렇게 다시 세 명을 뭉칠 줄도 사실 몰랐고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하면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더 발전된 모습, 그때보다 더 성장한 모습, 많이 사랑을 주신 만큼 이제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나 양도 이번 유닛의 의미 본인에게. 이번 유닛 저도 약간 나영 언니랑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이제 저희 세미나가 오랜만에 뭉치기도 했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어서 그래서 좀 더 좋은 시원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기에도 시원한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제 우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분들 이제 일어서 주시고요. 예. 자, 세미나 쇼케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우리 기자님들과 인사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씩 해주시죠.
아, 네, 우선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첫방도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6시에 음원이 공개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발전하는 세미나 그리고 부구단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영양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연이랑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되게 기자 쇼케이스 할 때마다 항상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되게 뭔가 많이 미소를 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의 일단 각오라던가 목표 중에 저 일단 개인적으로 하나는 애들이 그대로인데 잘 컸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잘 듣고 싶어요. 진짜 썸띵뉴 부르던 애들 잘 성장했네 이 말을 듣는 게 이번 구구단 세미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원한 여름 저희 노래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잘 큰 우리 세미나 세 명의 멤버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구단 세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싱글 앨범.